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2월 14일 이제 곧 발렌타인 데이가 다가오죠. 이 우리는 흔히 발렌타인 데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정식 발음은 발렌타인 데이. 미안해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원래 그 양력 2월 14일로. 그래서 근데 이제 굳이 원어까지 따지자면 그 교회 라틴어로는 디에스 발렌티니 상치 뭐 이렇게 부르고, 어쨌든 그성 발렌티노 사제 순교 축일 뭐 이런 날이에요. 원래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하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런 세속적인 이벤트 데이로 많이 불리고 있죠. 자, 그렇구요. 근데 이게 원래 유래는요, 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제가 로마 군대하고 포함이 돼 있었어요. 로마 군대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요, 자, 로마 시대에 군단병, 로마 군단병이라고 하면 그냥 현역 병사예요. 그창 들고, 그 한 손에 방패 들고 한 손에 창 들고 막 이렇게 싸움에서 나가는, 뭐 영화 300 보면 대충 알겠지만, 그네 채팅방에 오신 분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발렌타인데이가 생기게 된 유래는 사실 이 로마 군대 때문이에요. 그 로마 군대의 규율에 의하면요, 이제 로마 제국 기준이에요. 그 제국에서는요, 그 군단으로 그러니까 군단병으로 복무하는 현역 병사들은요, 전역할 때까지 결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전역을 해요. 그 어릴 때부터 군대 생활을 해가지고 그한만한 17세부터 17세부터 40세까지 군 생활한다고 보면 돼요. 한, 그, 북한보다는 짧아, 군복무가. 왜냐면 북한은 어릴 때부터 그냥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한,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까지 유사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게끔 준비시키죠.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그런, 어쨌든 그 군복무 기간은 짧아요. 그런데, 일단은 로마는 군대 의무 복무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치면요, 군대를 보내요. 그 군대를 진짜 그 군단 그 제국의 그 영토 곳곳에 그 군단 이제 훈련을 하는 데가 있어요. 병력들이 주둔을 하는 데가 있고 거기 가서 군복무를 하고요. 당연히 그 뭐냐 군단 배치는 1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사는 한 속주에 한몇 년간 머무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군단 지휘자는 매년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로마 군대는요, 겨울에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겨울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집정관들의 임기 시작일이 3월 15일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그 연간 그 사이클에 맞춰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로마가 진짜 요만큼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을 때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을 때한 저기 그 갈리아 속주 한 프랑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 프랑스에 있는 속주에서 저기 시리아 한 그쪽에 있는 속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요 매년 이동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 국경에 배치된 그런 군단병들이 그뭐 중간에 뭐 다른 곳으로 다 이동을 해요.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뭐그 프랑스 땅에 있다가 뭐 시리아로 간다든지 그 부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군단병들은 그 이제 속주에 가서 주둔을 하는데 그 주둔지에서 결혼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거든. 가족들하고 진짜 생이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결혼은 금지가 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결혼은 막았지만, 근데 이제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군인이면 로마 군인이면 되게 그 젊은 나이에 남자란 말이에요. 그 뭐냐 그 되게 젊은 나이에 그 남자예요. 그 되게 젊은 나이에 그 건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말 그 왕성하잖아요, 혈기가. 그 군인들이 혈기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속주에서 복무를 하는데 그 이제 로마 군인이 프랑스 처녀를 봐. 프랑스의 처녀를 봐. 굉장히 막 아리따운 아가씨가 지나가. 눈에 반해. 근데 문제는 여자도 눈에 반해. 그래서 그 군단병하고 현지 주민하고 눈이 맞을 수가 있어요.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 응? 결혼을 하고 막 이렇게 응? 막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편성팀 하디슈 고마워요. 아이, 이게 어그로 끌라고 야한 얘기하고 있는데 하디슈를.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로마 병사하고 그 현지 주민하고 현지 여자하고 눈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데 어쩌겠어. 사랑한다는데 그냥 그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그 로마 군대의 그 병사하고 이 현지 그 식민지 주민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 근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군단병은 현역 복무 중에는 결혼을 못해요. 현역 복무 중에는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병사들이 만약에 뭐 결혼을 허가해줬다고 봐요. 허가해줬다고 보면 그뭐 프랑스에서 프랑스 여자고 병사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애를 낳고 몇년 동안 그 부대 그 프랑스에서 주둔을 하면서 살아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일과 시간 외에 부부관계를 가질 수는 있거든. 가족들을 챙기면서. 자, 그런데 네, 엇버튼 고마워요. 난 이제 3년 내지 4년 정도 거기서 복무를 했다고 쳐요.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여자 만나서 애 낳고 거기서 군복무도 수행을 했는데 4년 뒤에 그 병사한테 너 프랑스 부대에 이제 그만 있고 저기 시리아로 가 하고 전투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족들을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속주민은 못 데리고 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이제 병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대 이동 기껏 해봤자 저기 뭐 응? 저기 고성 통일전망대 그지 22사단 있는 데서 기껏 해야 저기 뭐 해남 뭐 그런 데로 나 가겠죠. 저기 무등산에도 뭐 부대 있는 거 아시죠? 뭐 그런 데갈 수도 있고. 한그 정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의 그 영토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저기 스페인 끝에서 저기 동쪽에 응? 동쪽에 유프라테스강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중해로 완전 가로질러 가지고. 그러면요 한 이동하는 데만 몇달 걸려요. 배 타고 가는 데만 몇 달이 걸려. 그래가지고 이제 군단병들 겨누면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금지시 네, 생방송이에요. 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금지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혈기왕성한 그 남자 군인이 현지에서 복무를 하다가 이쁜 여자를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눈이 맞지. 젊은 여자도 멋진 군인 아저씨 보면 가끔은 뭐 반하긴 하잖아요.
그 뭐냐 우리 그 초등학교에서 막그 옛날 지금은 안 하는 거 같은데 옛날엔 진짜 막그 위문 편지 보냈거든요.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나 국민학교 1학년 세대예요. 내가 3학년부터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학교에서는 국민학교 시대 때는 진짜로 위문 편지를 보냈어요. 막 그러면서 여자들은 막어 군인 아저씨 멋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때 국민학교 교육은 진짜 군대에 관한 그런 환상을 만들어주는 아주 멋있는 교육이죠. 하여간 근데 사실 뭐 실제로 보면 좀 많이 군인들이 좀 많이 사가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젊은 남녀가 이게 눈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못 막는 거야. 법적으로는 금지시키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속죄 파견돼 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병사가 이제 현지 여자하고 눈이 맞아. 눈이 맞아서 이제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발렌타인데이 좋아하냐고요? 여자친구가 보내주면 좋아하겠죠? 응. 그 뭐냐. 그뭐 여자친구가.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좀 짜증나겠지. 왜냐면 여자친구는요. 남자친구한테만 보내면 안 돼요. 그. 이제 곰신일 경우 그 곰신일 경우 여자친구한테만 보내면 안 되고 그 남자친구의 분대원들을 다 챙겨줘야 돼요. 특히 분대장이 솔로라면 당연히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대가 한 맥시멈 10명이라고 치면 한 여친은 그 분대원들을 위해서 그 10명치를 다 챙겨줘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눈이 맞아. 그래서 요즘 모르겠어. 그 나는 군복무 시절에 내가 군복무 시절에는 여친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괜찮았는데 군복무 시절에 여친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도. 지금도 여자친구 문제로 굉장히 피곤해하는 관심병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결혼이 금지된 로마 군대는 어떻겠어요? 그막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뭐가 금지가 되면요 더 하고 싶어지거든. 금지되면 더 하고 싶어져요. 사실 뭐냐 사실 아프리카 TV에서도 그런 시청자들이 있잖아. 뭐 응? 뭐냐 BJ한테 뭐 이것저것 뭐 해보세요 하다가 응? BJ들 뭐 정지 유발하기도 하잖아. 나는 그런 거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 너무 그 이제 군인하고 현지 여자하고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해가지고 덜컥 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애가 생기면요 숨겨야 돼요. 그 로마 제국 호적에 신고를 못해요. 군인이 법적으로 결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병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장군들을 해도 돼. 왜냐면 장군들은 평소에는 그 로마 원로원 나가가지고 그 정치를 하다가 이제 전시에만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이게 전투하러 나가는 거거든. 그 장군들은 말 타고 장군, 그러니까 그 귀족들은 말 타고 지휘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그 평상시에는 행정 일을 하니까 집에서. 근데 병사들은 그게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걸리면 죽어요. 걸리면 목이 잘리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아더아막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우리 애 생겼어 하면 진짜 군인은 진짜 덜컥 멘붕이 오는 거야. 숨겨야 되니까. 그 몰라 이제 로마 군인 영화 중에 그 글래디에이터 있잖아요. 약간 그 스토리에 약간 허구성이 좀 있긴 한데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조금 그 로마 병사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충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여자하고는요 법적으로는 관계가 아닌 거야.
애를 낳아도 그 여자는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시대에는요, 그 여자가 만약에 미혼 상태로 아기를 낳으면 그 돌에 맞아져서 죽는 풍습도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로마의 그 속주들 중에서 그 저기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미혼모가 아니 그러니까 미혼모는요 가늠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맞아서 죽는 풍습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물론 이제 로마 제정 시대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톨릭은 박해를 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돌로 때려서 죽이진 않아요. 하지만 로마 병사가 죽어요. 그 여자하고 눈 맞아서 애를 낳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아기를 제공을 한 남자 군인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애를 숨겨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일반 로마는 물론 근데 귀족들도 일반 병사 복무해야 돼요. 그 귀족들도요. 원로원 의원이 아니면 병사로 다 복무해야 되고 원로원 의원들도 전투에 갑옷 입고 나가야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제대로 실행하는 나라야, 확실하게. 군대는 다 가요, 귀족도. 대신에 진짜 그 형평성이 맞는 게 귀족들은요. 그 군대에 가는데 무장을 많이 할수 있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 로마의 그 군대 체계는 그 중무장 보병들은 되게 돈이 많은 병사들이에요. 그 무장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더 많이 살 수가 있거든.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그래서 가진 재산이 별로 없는 서민들은 중무장 보병이 생각보다 없어요. 물론 로마 군대의 주축은 중무장 보병이에요. 지금 여기 요 사진에 나온. 그래서 그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 40살까지 복무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남자들은요 법적으로 결혼이 늦어요. 법적 결혼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30대까지를 군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병사들은 결혼을 못 하잖아. 물론 이제 귀족들의 경우는 그한 귀족들의 경우는 30대부터 원로원 의원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로원 의원이 되면 그 평상시에는 군단병으로 복무를 하진 않아요. 정치를 해야 되니까. 전시회는 나가야지. 그런 경우는 결혼을 해도 돼. 원로원에 나가면. 원로원에 나가면 결혼을 해도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데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여자하고는 그 여자를 붙잡고 싶어. 그럴 경우 몰래 결혼을 시켜준 신부님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로마 시대의 가톨릭은 박해를 받았지만 일부 신부님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혼인 성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혼인 성사를 주례사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런 거그 하는데 그 이제 성 발렌티노 사제가 있어요. 발렌티노 사제가 있는데 아 원래 비염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 군법을 어기고 몰래 혼인 성사를 해주는 거야. 주례를 서줘요. 근데 이게 걸렸어요. 걸려서 이제 그 태형 매로 때리는 걸로 갔다가 죽어요. 그 매로 때리는 그런 그 매질로 죽는데 이게 그 발렌티노 사제가 근데 이제 좀 젊었나 봐요. 사제치고는 좀 젊어가지고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그 감옥에서 이제 그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의 뭐 딸이었나 봐. 그 딸하고 뭔가 사랑에 빠졌대요. 그래서 죽는 날에 그 쪽지를 남겼대요. 당신의
뭐 발렌타인으로부터 뭐뭐 하여간 뭐 그런 쪽지를 남겼대. 그런 거에서 유래를 해가지고 이제 2월 14일 그성 발렌티노 사제 순교 축일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뭐 편지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각종 선물들을 그런 교환하는 기념일이 유럽에선 진짜 그냥 선물이에요. 초콜릿으로 만든 거는 일본이에요. 응. 그렇고요. 이런 연인의 사랑의 관련성은 그 서기 14세기 영국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영국에서 그 시인 초서라는 시인이 시를 썼어요. 2월 14일은 모든 새들이 짝짓기를 하려는 특별한 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새들이 짝짓기 하는 날이래. 그래가지고 그 로마 시대 고대 축제였던 루페르칼리아라는 축제가 있고, 아니면 유노 정화제, 그 유노 유피테르, 그 신을 가장 큰 신으로 여기거든요. 그 고대 로마의 신은. 그래서 그들하고 연관이 좀 있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기 18세기 영국인 사제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서양에서는 굳이 초콜릿이 아니더라도 연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웃 사람들끼리도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그 이웃 사람들, 뭐 친구들, 뭐 동료들 등등한테 뭐 꽃이나 케이크나 카드 뭐 여러 가지를 그 교환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따가 끝나고 그냥 이 끝나거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거 초콜릿은 아니고 그냥 집에 남아있는 이 롤케이크 이거 잠깐 먹방을 할 거예요. 이거 먹방 할 거고요. 기념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냥 반 친구들끼리 돌리는 거야. 그 우리나라도 막그 이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막 그런 돌리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못 받으면 왕따 되고. 그리고 이제 좀더그 조숙한 애들은요, 좀더 특별한 선물을 끼워 넣기도 한대요. 그래서 뭐내 선물이 더 특별해, 내 선물이 더 특별해,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도 해. 이 선물을 주는 풍습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거는 제가 잠깐 녹화를 끊고 이제 다음 녹화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채팅방에 오신